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랜치 책쓰기 코치 고아라입니다. 강사에게 유리한 또 책쓰기 장르가 있는데요. 그것은 에세이가 아니라 바로 실용서이자 자기계발서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올해 출간을 목표로 직장인에서 1인 기업가를 준비할 수 있는 자기계발서를 집필 중에 있습니다. 이 자기계발서라서 독자들이 책을 읽고 단계별로 스스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어야 하는데요.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보편적인 방법을 알려줘야 하다 보니까 제가 마치 입문에서 실습까지 따라올 수 있는 강의안을 만드는 것처럼 내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예전에 했던 이런 강의안들을 파일들을 하나씩 속속히 이렇게 찾아보면서 책 내용을 보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강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 청중들이 자신을 따라올 수 있게 체계적으로 안내해 주는 것에 익숙합니다. 메신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에세이보다는 정보성 글을 적는 자기계발서를 적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조금 처음으로 이렇게 자기계발서 글을 적는 것과 정보성 글을 적는 것과 강사분들이 이미 자기 안에 강의안이 있는 상태에서 글을 적는 것은 정말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님들은 기존에 내가 강의를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논리정연하게만 잘 맞춰준다라고 한다면 훨씬 글이 매끄럽게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사실 제가 네 가지 이유라고 했는데 이네 가지 이유는 이 포인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책 쓰기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글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건데 우리가 기획 출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출판사에게 투고라는 것을 해서 이렇게 나 어떤 책을 쓸 겁니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판사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네 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그첫 번째로 자신만의 명확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사이시다 보니까 강사인 분들이 이거를 많이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강의 주제를 다 갖고 계시죠? 네. 이 강의 주제를 가진 이 자체가 여러분들의 컨텐츠라는 거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책쓰기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컨텐츠는 아무래도 책쓰기 혹은 또 제가 1인 기업을 하면서 책쓰기 강사를 하고 있으니까 1인 기업, 뭐 프리랜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자신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책을 쓰려면 그 사람만의 컨텐츠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명확한 컨텐츠가 출판사 입장에서는 아, 이분은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인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런 자격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충족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는 나의 콘텐츠를 소비할 잠재 고객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잠재 고객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하실 때 여러분의 강의를 들으시는 이런 수강생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으신가요? 아마 내가 대부분 뭔가 프리랜서 강사이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에이전시를 통해서나,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실 텐데,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의 또 잠재 고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내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서 수강생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단톡방도 이렇게 갖고 있다. 혹은 뭐더 나아가서 나는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카페도 갖고 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 이 콘텐츠, 이 작가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시장성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해당 작가의 이런 팬들이 있다는 것으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시장성이 왜 있는 콘텐츠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명확한 콘텐츠, 이미 이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잠재 고객들을 이렇게 비유하고 유추해서, 아, 이 콘텐츠는 지금도 여전히 소비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해당 작가의 이 팬들이 이미 보유가 되어 있구나, 이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또 여러분들이 어필을 더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출간 기획서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녹여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또 다른 작가와 또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는요, SNS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적극적이다. 여러분들 지금 강의하실 때 강의를 열심히 또 홍보를 하시기 위해서 SNS로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나요? 내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들, 혹은 뭐 수강생이 남겨준 따뜻한 댓글, 그리고 여러분들이 콘텐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강의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이런 콘텐츠, 여러 가지로 이제 SNS에 콘텐츠를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잠재 고객분들, 실제로 또 고객분들과 소통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실 것 같아요. 특히나 또 1인 기업은 나의 강의를 스스로 홍보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능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또이 점을 여러분들이 또 출판사에게 어필을 하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아, 출간 후에 온라인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수 있겠구나,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또 강조해 드릴 거긴 하지만, 출판사, 즉, 기획 출판이라는 것은, 저자가 책에 대한 비용을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이 오로지 전적으로 출판사가 부담을 하는 것을 기획 출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작가에게 선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책을, 열심히 또 파는 게 중요하겠죠. 손해를 안 보려면. 그래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출판사도 분명히 마케팅을 하겠지만, 작가가 책을 내고서도 열심히 홍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죄송합니다. 지금 아침이라서 좀 코가 막히네요. 한 모금 마시면서 커피를. 네, 출판사 입장에서는 출간 후에, 아, 온라인 활동도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책을 잘 홍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들만의 그 강의안이 있으실 거예요. 자신만의 강의안을 갖고 계신다는 거는, 이 점은 또 출판사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수 있느냐? 책 분량을, 아, 충분히 채울 수 있겠구나, 출간 후 대외적으로 강의를 하고 다닐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출간 기획서에 이 점들을 더 자세하게, 저 이런 것까지 할수 있어요, 라고 해서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책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책을 쓰면 책 분량이 정말 많거든요. 책 분량이 정말 많은데, 이책 분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 많은 분량을 써야 되는데, 실제로 글을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벅찰 수도 있는, 버거울 수도 있는 그런 분량인데요. 왜냐면 A4 용지를 꽉 채워서, 여러분들 폰트 15로 해가지고 A4 용지를 꽉 채운 분량을 적어도 단행본 한 권을 내려면요, 70페이지 이상,
적어도 80페이지까지는 채워줘야지. 아, 그래도 책한 권은 낼수 있는 분량이 나옵니다. 꽉 채운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웬만한 분들이 뭐다쓸수 있다. 이런 거는 또 장담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이게 되게 어려워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뭔가 강의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내용이 충분하고 풍부하다, 풍성하다. 이렇게 또 어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실제로 만나본 이런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그 강사님들은 책을 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은 지금 강의하시는 거, 이거 말로 하는 것만 잘 정리를 해도 충분히 내용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내가 강의안을 막 PPT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은, 강의 내용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러프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부분도 책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만 다뤄주면은 여러분들이 책한 권을 낼수 있는 분량, 제가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70페이지에서 80페이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거는 출간 후 대외적으로 강의라고 다닐 수 있겠다. 제가 세 번째 이야기했던 출간 후에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책을 홍보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넘어서 실제로 또 책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강사님들이 정말 많이 발품을 파시거든요. 사실 이거는 성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작가님들은 막상 되게 공들여서 책을 쓰셨는데, 열심히 이렇게 책을 판매를 하지 못하세요. 왜냐? 성격이 너무 소극적이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뭔가 강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잘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만든 책을 이렇게 조금 소극적으로 안타깝지만 출판사에 의존해서 책을 판매하다 보니까 또 판매 부수도 많지 성적이 좋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작가가 하나라도 더 이렇게 열심히 한 권이라도 팔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강사이시잖아요. 내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곳을 다닐 수 있겠구나.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네, 이런 장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네 가지를 한번더 지금 요약을 하자면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자신의 명확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컨셉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콘텐츠를 소비할 잠재 고객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또 한마디로 말하자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시장성을 갖고 있구나. 이 콘텐츠가. 그리고 해당 작가가 이 팬들을 소유하고 있구나. 이미 보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SNS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적극적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출간 후에, 아, 이분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책을 홍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자신만의 강의안이 있다. 자신만의 강의안이 있다는 것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분량을 채워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출간 후에도 대외적으로 강의를 하고 다닐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또이네 가지 이 부분을 어디에 충실하게 담으라고 했죠? 네. 바로 출간 기획서. 여러분들이 이네 가지 유리한 나만의 장점을 출간 기획서라는 곳에 명확하게 어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출간 기획서가 뭔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채널을 이렇게 프로필에 오시면은 링크를 하나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책 출간이 고민되는 당신이 꼭 읽어야 하는 이야기 PDF를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링크를 신청하시면 여러분들에게 PDF가 이렇게 선물처럼
갈 겁니다. 발송이 될 건데 그 안에 출간 계획서 양식이 또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인데요. 내가 이런 유리한 점들을 강사지만 내가 이런 유리한 점들을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까지 책 쓰기가 너무 망설여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이렇게 책을 쓰면 나한테 유리할 걸 아는데도 실제로 또 알면서도 머리로는 알면서도 이 마음이 선뜻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책 쓰기 단계를 한번 쪼개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분명 여러분들에게 해볼 만한 도전이 될 거거든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책을 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런 글을 써내야 된다. 막 70, 80페이지 정도의 글을 내가 일단 다 써야 돼. 이런 글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생각을 버리셨다면 맨 먼저 제가 위에서 이야기한 네 가지 장점을 살린 출간 기획서를 제작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컨셉트는 무엇이고 어떤 이야기를 담아낼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인지 이런 점들을 적는 것이죠. 자, 우선 기획서를 가지고 출판사에 이제 메일을 보내면서 투고를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가장 단기적인 목표로 세우시면 나중에는 책 쓰기가 먼 일이 아니고 진짜 내막 10년 후의 버킷리스트가 아니고 지금 당장 도전해 볼수 있는 충분한 가치 있는 일이구나. 지금 당장 나도 작가가 될수 있겠구나. 이런 용기를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강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해내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이야기, 긴 이야기였지만 이렇게 같이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는 꼭 공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앞으로도 어렵지 않게 책쓰기에 도전할 수 있도록 더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요, 출판사가 선호하는 예비 작가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